그래서 원래 전제가 무너지면 그다음부터는 끝도 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변화의 단초예요. 사실상 정보를 독점하면 엄청난 불이 이루거든요. 로스 차일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상력의 크기만큼 내가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심하실 건 뭐냐면 상상은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망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베이스는 놓고 시작해야 돼요. 저희의 생각은 데이터를 놓고 하자.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노매드가 이제 오겠구나.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게 출발점인 거예요. 그다음부터 나머지는 상상 영역이니까 그러네. 출발에 대한 건 반드시 놓자. 네네.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8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신과 함께는 데이터의 신을 다시 한번 또 모시게 네. 됐습니다. 별명이 이분이 하나 생겼어요. 한뚝딱이라고. 그 뭐야? 이 송기령 부사장님과 함께라면 한 시간이 뚝딱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 뚝딱. 거예요. 너무나 이게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아, 그렇죠. 재밌으니까. 네. 자,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의 송기령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판교 신혼부부로 지난 시간에 저희들에게 아주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신 이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앞으로의 모습을 가장 어쩌면 가장 빨리 정확하게 맞습니다. 또 보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번에 사실 한 시간 정도 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서 네네네. 제가 또 급거 다시 좀 납치를 해왔습니다. 납치를 하셔서 오늘은 그러면 어디 뭐 분당으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지난주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재밌는 얘기 잔뜩 저는 하고 갔는데 네.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게 짧게 들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저희가 하는 일이 원래 스토리텔링이니까 재밌어 하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제 저희도 리스판스를 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리스판스를 맞아요.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격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이 다르구나. 지난주에 김프로님께서 갭상승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참 주식으로 창을 보시는 거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각자 거기에 대한 저희 컨텐츠를 보시고 예. 피드백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체록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아카이빙. 네. 그다음에 어떤 분은 그 전체 스토리 중에서 자기가 이제 관심 가지는 분야, 부동산, 뭐 증권 이런 부분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동판교가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역 부동산 동호회 같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컨텐츠가 그 현재 우리 동네의 집가를 앞으로 견인할 거다라는 희망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심이 다 다르신 거죠. 네, 달랐어요. 네. 그래서 보면서 생각이 참 다 다르구나. 근데 재밌는 건 그다음에 층위도 달랐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딱 던지고 나면 판교가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야, 그 판교에 어떤 산업군이 있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산업의 부가가치 이전 순서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형태의 산업을 뭐 만불대 했다가 2만불에는 이쪽으로 움직였고 그렇죠. 그래서 판교가 지금 각광받는 이유도 사실은 직장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수보다도 네. 퀄리티다. 산업의 변화에 부응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이런 네. 내용들 나오는 거 봤고요. 똑같이 뭐 메타버스 말씀드렸더니 그럼 메타버스의 테마주는 뭐냐 이런 그런 분들이 많지 아무래도. 네, 그다음에 좀 깊어지면 근데 기반 기술이 있는데 뭐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스캔 같은 기술도 있다. 네. 이 원천 기술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뭐 메타버스 세상에 오면 결국 물리적으로는 집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홈오피스를 다 만들겠네. 그렇지. 그럼 그때부터 가구 사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사람들 생각 참 다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주안점이 드는 내용들, 스토리의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 화자는 정의하지만 네. 청자 입장에서야 본인 새롭게. 관심을 기반으로 인식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재밌었던 게 그중에서 좀 극단적인 예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희가 한 시간 내내 한 50장 정도 장표를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한 장. 그게 뭐였냐면 매트릭스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급률이 놀라가는 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변화가 많았던 것들. 네. 이거를 한 장으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건 뭐였냐면 밀레니얼들의 어떤 생각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툴로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떤 분은 그렇지 않고요. 이거를 전부 다 분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드셨냐면 이런 거 만드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운동 쪽 뜨겠네. 아이슐레죠. 예, 거기에 관련된 각종 종목들 리스트. 그다음에 또 반려동물 뜨겠네. 그러면 뭐 한국, 미국에도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재무 관리가 필요한 서비스들. 여행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 자기 개발이라는 게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또 플랫폼 서비스도 들 거고. 그다음에 정신질환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질환이 이제 더 힘들어지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연결된 부분으로 종목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애슐레저 하면은 뭐야? 뭐 미국 주식 중에 쫄쫄이 룰루레몬. 네. 룰루레몬 일단 괜찮겠네. 거기다가 뭐 정신질환 그러면 아 정신질환에 관련된 약을 만든 환인제약 사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네. 그래가지고 뭘 알게 됐냐면 아 이게 정보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관심 가지는 분들과의 매칭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스토리텔링보다 중요한 건 정말 하나의 클루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있으면 생각 그거였죠. 아니, 같은 걸 보고 다른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라는 걸 함께 이해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구나. 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참 스마트하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 컨시퀀스거든요. 입력이 들어오면 변화가 생기잖아요. 도미노처럼. 네.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볼 수 있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이해라든지 네. 거기에 따르는 크기를 다 각자 다르게 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네. 어디까지 지평을 넓힐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제가 한 일들은 어떤 거냐면 삶을 관찰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찰의 결과들을 좀 공유해 드리고 그 나머지 상상은 보시는 분들한테 좀 맡겨도 되겠다.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독자들을 좀 믿고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내가 살지 않은 삶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뭐 조신지몽이라는 예전의 설화나 아니면 구운몽 같은 소설을 보시면 네. 거기에 다른 사람이 살았던 삶을 바라보고 그를 기반으로 교훈을 얻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현생에서 마치 멀티 유니버스처럼 다른 삶을 동시에 볼 수 있다면 제가 거기서 느껴지는 회한이라든지 후회라는 부분들을 좀 없앨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오늘 얘기는 노마드예요. 노마드? 노마드는 이제 유목민이죠. 그래서 경작을 하게 된 이런 현재 상태의 문명의 기초 이전 단계 혹은 병행했지만 경작이 어려운 삶을 계속 이동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요즘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뭐 엄청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각광받고 있죠. 디지털 노마드가 좀 위축된 게 보이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저것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경의 어떤 이동이 좀 어려워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시 위축되었지만 삶의 방식으로는 돌아가는 게 보이는 게 공유 오피스가 스틸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봤던 건 재밌는 게 뭐였냐면 양양에서 일한다? 뭐 이런 내용 올라오는 거예요. 양양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으세요? 서핑? 그쵸? 양양? 네. 양양 하면은 서핑인데 요즘에. 나는 곰추탕이 생각나. 아, 곰추탕이요? 네. 그 양양 시내 진짜 맛있는 곰추탕 집이 있어. 왜 기억이 나냐면 네. 딱 들어가서 곰추탕을 먹으러 간 거야. 네. 그 이제 경상도에서 물맥이라 그러거든. 그거. 아, 그렇게 물컹물컹 그러죠. 아, 물맥이 잘 먹었어.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화를 빵 내는 거야. 곰치하고 물맥이는 다름님도. 아, 근데 비싸다는 거야. 아, 생각이 나. 이렇게 확실히 수용자들의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다르네요. 그렇죠. 저는 서핑인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게 빅뱅이냐 GOD냐 뭐 그 차이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양양에 대한 이미지는 예전에는 풍광 좋은 곳, 좀 먼 곳, 바다가 있는 곳 이런 이미지였다면 맞아요. 최근 한 7, 8년 사이에 서핑이 엄청 올라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해외에서 특히 하와이 같은 풍광이 들어있는 멋진 곳으로 인지되었어요.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일하는 건 아니고 쉬는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양양에서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팬데믹과 같이 연결되어진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꼭 사무실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이런 작업이 이런 직업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일반화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급여 생활자로 하는 분들의 숫자가 적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일단 출근이라는 행위를 하셔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였죠. 네. 그래가지고
양양이라는 곳은 지금까지 쉬고 노는 쪽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뭐 휴가지 이제는 같은 데죠. 그렇지가 않고 일하는 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일단 멀티내셔널 컴퍼니에 한국에 있는 그런 지사라면 지금 1년 반 이상 재택근무예요. 본사가 엄격해가지고 이런 위험을 굳이 질 필요 없다. 네, 우리는 어차피 네. 글로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그런 방식이 익숙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댁에 있으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직원분들이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잠깐 내가 왜 도시에 있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 없는데? 나 어차피 로그인해서 매일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서울일 필요가 있나? 그리고 서울은 집가도 높으니까 이러지 말고 서울에 있는 집을 오히려 다시 세를 주고 내가 그 돈을 들고 지역으로 간다. 그러네. 그걸 반전세를 주면 그 돈 가지고 양양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죠. 살 수 있겠네.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바다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로망이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일을 한다. 이런 네. 분들. 실제로 호텔 가가지고 호캉스 하시면서 일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경우 이제 섞여버리는 거죠. 일과 내 여가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거였는데 뭐 생명보험회사가 원격 근무지를 아예 양양에 열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오피스에 어떤 분점 같은 것들을 공유 오피스를 거기다 놓는다. 훨씬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말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바뀌면 둘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는 뭐였냐면 집에서 일해 이거였고요. 둘은 뭐냐면 그럼 왜 서울에 있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전제가 무너지면 그다음부터는 끝도 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네. 제일 중요한 건 변화의 단초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보시면 그다음부터 그 나머지는 상상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상수만 인식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네. 좀 더 똑똑한 분들이 먼저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공유 오피스는 꾸준해요. 지금 많은 업체들 사이에서 어떤 업체는 좀 힘들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업체는 이거 좀 예전보다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들도 보였는데요. 네. 전체를 봤을 때는 계속 공유 오피스에 대한 우리의 니즈는 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결국 생산 수단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네. 공유 오피스 가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글쎄 약간 임시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창업을 한 다음에 그 위워크라고 거기에 예. 한 두세 달 있었단 예. 말이에요. 야 우리 저 우리 거 얻기 전까지 예. 여기 있는 거야. 그런 느낌? 경험이 있으셨나요? 예. 네. 근데 이런 얘기 하세요. 좀 고급 독서실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자리를 팔거든요. 네. 그래서 한 시트 정도가 보통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되는 네. 것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필요한 게 같이 하는 공유하는 공간이죠. 네. 카페로 돼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또 맥주 파티 같은 거 할 수 있게도 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 결국 독서실과 비슷한데? 근데 독서실은 한 달에 그 정도 비싸진 않잖아요. 몇만 원 수준이었다면 그렇죠. 뭐 기껏해야 10만 원 정도? 여기는 지금 몇 배가 비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재화를 축적할 수 있는 준비할 때는 돈을 적게 내는 것이고 이미 재화를 생산할 만큼 여유가 있어지게 된 다음부터는 그만큼의 투자가 이제 네.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생산의 수단이 바뀌고 있구나 이제. 예전처럼 건물과 공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그렇죠. 반드시 요구되는 거 아니고 네. 그 사람의 자유로운 생각을 깨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이 보이고요. 제가 봤던 최근에 흥미로운 거 뭐였냐면 네. 큰 기업들이 그 사내 벤처를 만들 때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공유 오피스로 내보내는 거래요. 아 회사 안에 있지 마라. 그렇죠. 맞아. 그거 중요한 얘기 같아요. 없어져야 그지? 좀 덜 얘기하고 독립적인 사고가 되고 그러죠. 회사에 있는 층층 시야에 부장님,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뭘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게 아니라니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보낸다 이거였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업체들이 아예 한 플로어를 파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옛날에는 한 시티였다면 네. 아니 그냥 몇 층은 무슨 그룹사의 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간을 파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파는 거예요. 자유로운 분위기. 그다음에 또 나름의 믹스가 생기죠.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거기 공유 오피스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하고 뭔가 정보를 얻고 이런 부분들도 네.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아,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방식에 이제는 자유로움이 필요하게 됐고 그다음에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 안 요구될 수 있다면 네. 결국 이동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뭔가 특권 내지는 새로운 형태의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좀 본 거예요. 이동은 예전에 제가 로마 여권의 문구를 하나 카피해 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보게 하시오. 아, 이게 여권이에요? 네. 거의 협박이죠. 여행하지 마. 그렇죠. 아니, 얘 건들면 죽는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이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그 국가의 국력이 그러네 담보돼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 말고는 여행할 생각하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로마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권리가 어떤 거였냐면 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나의 권익을 누군가에게 침해당하지 않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돼 있죠.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때 연결된 건 뭐였냐면 내가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제어 장치를 갖춘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로마 군대가 유지될 수 있던 이유도 시민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 그야말로 밀리터리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권을 얻었던 행위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학자들한테 설명이 되어지죠. 네. 그래서 이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동이 부가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동이 교역과 연결되거든요. 결국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 물자의 비대칭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제어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게 교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동의 권력이라는 건 상당한 수준의 부가가치를 내포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권력을 가졌다는 거랑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스터디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랜드 투어라는 책이 있어요. 사학자 서린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네. 교수님 책 재밌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게 뭐였냐면 17, 18세기, 19세기까지 영국의 귀족 자제분들이 자신의 성년기가 되기 전에 유럽을 여행했던 그런 풍습을 얘기해요. 네, 네, 네. 이제 그걸 그랜드 투어라고 대장정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일종의 수련 같은 거예요. 특히 대륙이 가지고 있는 문명과 문화라는 게 사실 그들에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탐할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것들이죠. 로마의 시대였으니까 네. 또 프랑스도 가지고 있는 문명과 문화가 찬란했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한 2, 3년 걸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엄청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그걸 지불할 수는 없었고 그때 함께 갔던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이런 분들, 학자들이 가정교사처럼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토마스 홉스, 존 록, 애덤 스미스 이런 분들이에요. 가정교사가 당대 최고의 네. 정치 철학자들 뭐 이런 분들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제왕 교육을 받는 거죠 거의 1대1로.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수준으로 이제 인텔리전스가 놀라가면 아하. 그분이 그 가문의 재산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역학을 책임질 만큼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사고와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인풋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송 부사장님하고 그런 거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그랜투어. 섬광처럼 아이도 떠오르는데. 아니 지금이야 뭐 신분제 사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여행 가는데 뭐 배 타고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비행기 타면 10시간이면 가니까 그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은 지식 노마드잖아. 차라리 지금 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애덤 스미스 역할을 송 부사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좀 해서 평등하게 우리가 더 저 지혜를 나누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비용 굉장히 저렴하겠지. 아, 부사장님이 가신다. 많은 분들이 하면 되지. 이때보다는 저렴하겠죠. 왜냐면 이때는 한 분이 그걸 그렇지. 온전히 다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평균 여행기가 2, 3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니까 우리. 그분들만 안 가죠. 또 스텝이 붙죠.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걸 도왔을 거예요. 아, 2, 3년을 움직여야 되니까. 실제로 그분들이요. 네. 썼던 돈이 상당했대요. 그렇죠. 이유가 그냥 간 게 아니라 가서도 또 유력 가문과 교류하고 또 가다 보면 또 좋은 물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걸 사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상당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네? 여행 핸드북이에요. 네. 이유가 이게 워낙 문물이 다른 곳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집약해서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재밌는 건 이게 움직일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entleman's Pocket Companion for Traveling into Foreign Parts라는 핸드북이 있었어요. 네. 요즘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로 갈 때 여행하는 여행북 같은 거 그런 것들 옛날에 다이아몬드 북스라고 했나요? 이런 네, 것들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의 시초 같은 내용들이었고요. 요즘은 이게 필요 없죠. 이유가 구글 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가 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맞아요.
재밌는 건 이때 했던 여러 가지 가짓들 자체가 지금의 브랜드화됐던 것들이 좀 보여져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뭐 루이비통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출발이 트렁크였거든요. 트렁크가 결국 아, 가방. 네, 가방. 근데 네. 여행용 가방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귀족분들이 다니려고 그러면 또 복식과 여러 가지 또 물건 같은 것들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트렁크가 이제는 부르주아를 거쳐서 중산층으로 가고 지금 우리가 선망하는 브랜드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0년 이상의 역사가 사실 출발은 여행이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루이비통의 전시회가 여행을 테마로 한 것들이 있어요. 재밌는 건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거였는데 뭐였냐면 헤밍웨이의 트렁크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타자기예요. 타자기를 들고 다녀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분은 와. 일종의 자신의 밥벌이 내지는 네. 생산물 자체가 글로 쓴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건축 잡지랑 함께 스터디할 때 봤던 거였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지고 다녔던 물품이 있어요. 거기도 붓 이렇게 먹 같은 것들을 이동할 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보이지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분들한테는 이게 생산의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농부는 이동이 안 돼요. 밭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가능한 거예요.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것들이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소수에게 허용되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많은 분들이 랩탑 하나만 들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쵸, 이제 그런 부가치 가진 분들이 어디에 있을 거냐? 네. 지난 시간에는 판교였다는 거죠. 근데 과연 계속 판교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은 해외여행을 언제 시작했냐? 저 이 기억이 있거든요. 언제였냐면 저 대학 다닐 때쯤이었는데 갑자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 대학생분들이 주로 뭘 하는 거였냐면 졸업하기 전에 유럽여행 갔다 온 그런 얘기들을 다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봤더니 찾아보니까 처음이 83년도였고요. 그때 네. 뭐였냐면 만 50세 이상 국민의 하나여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뭐야? 연 1회 유효한 관광 요건을 발급했다는 거죠. 대박이다. 50세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안 올 사람 빼놓고 여유 있는 분 대상으로 와. 매우 제한적으로. 네. 뭐 이해는 돼요.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해야 돼. 그때 당시 200만 원 엄청 큰 돈이죠. 83년이면 꽤 큰 돈이죠. 자장면이 그때 한 1,000원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말 큰 돈이었겠죠. 네. 당구가 네. 300원 했던. 83년에. 네. 저는 대충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때 짜장면 저희 대전은 한 500원, 600원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댓글로 네. 잔뜩 달릴 겁니다. 네. 우리 동네 얼마였다는 내용들이. 그래서 네. 재밌겠네요. 근데 실제로 전면적 자유화는 89년도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에 그 이전 단계까지 성년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해외여행이 금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부유한 분들이 향락. 내지는 사치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르는 장점 뭐였냐면 국가가 달러를 잘 관리할 수 있다. 뭐 아무래도 무역 외수지의 적자가 크니까 그쪽에 이거지만 거꾸로 다양성이 결여되죠. 이유가 우리 외인만 받고 그야말로 바깥쪽의 세상은 전혀 못 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다양성의 수용도 어렵고 네. 더 나아가서 기회가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의 불균형이라는 게 사실은 기회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네. 참 어렵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이동이 쉽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 네. 자 이거는 노마드리스트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글로벌리 일하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교류하는 사이트예요. 네. 이게 뭐가 있냐면 내가 살기 좋은 도시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분들은 어디서 살까 그랬을 때 지난주에는 뭐 판교냐 강남이냐 성수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분 게 아니라 한국인가 아니면 뭐 발리인가 아니면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피닉스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굉장히 유동화될 수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은 지금 플레이그라운드가 전 세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역적으로 판교가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 발리 마음에 들면 발리 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요.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밍웨이 타자기처럼 랩탑 들고 가면 돼요. 아. 해밍웨이도 사실은 우리가 기억이 나면 저 쿠바
아바나인가? 그렇죠. 거기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머물렀고 파리에도 있었을 걸. 맞아요. 예. 파리에도 있었고 그 해몽의 그 흔적들이 그 가보면 있어요. 나름 또 관광지 유적입니다. 그쪽. 네. 예. 그죠. 그런 것처럼 이미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귀족들의 삶을 보면 뭐 아프리카, 뭐 인디아 이런 갔던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반인 분들도 그때의 부가 있지 않더라도 가능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정프로도 한때 일리노이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노마드 리스트 보니까 각 뭐 예를 들면 도시마다 여기 안전한지 재미있는지 뭐 온라인 어떻게 잘 저 점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를 시켜놓는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가본 곳에 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건 저와 비슷한 동료들의 경험이잖아요. 네네. 그걸 기반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 노마드 스코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서울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서울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따르는 뻔한 도시래. 여러 가지의 그 음과 양이 있는데 이제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뭐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상당히 든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용은 좀 들죠. 네. 서울? 예. 네. 낫지 않다는 거죠. 뭐 말씀하시는 게 뭐 빵값도 비싸고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보기에 싼 것들이 여긴 비싼 것들도 있고 거꾸로 그쵸. 또 외국에는 비싼 게 싼 것도 있고 이런 밸런스는 있지만 오버올이 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싶은 생각이 아 우리가 너무 작은 세상에서 그러네요. 이렇게 뭐 동 레벨까지 얘기하면서 살 땐가 이런 얘기예요. 왜 자꾸 우리의 가능성을 이렇게 작게 한몰하고 있을까? 판교 동인데 그것도 서판교 응? 동판교 나누고 요즘 또 남판교가 뜨고 있잖아 대장. 네. 응? 아 대장동이 남판교. 남판교잖아. 아.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나오게 된 이유도 사실 일부분인데 네. 자꾸 이제 그렇게만 흘러가면 축소지향적이 되니까 펼쳐보자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시면 이분이 다녀온 그런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그다음에 가셔본 국가가 뭐 20개 이상. 그다음에 본인이 갔다 온 지역이 전 세계 지도의 11%를 커버한다는 걸 자랑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주고 있거든요. 픽셀 씨가. 예, 그래서 웅장해요. 그다음에 이 든 생각은 11%나 가봤네가 아니라 아 이분은 나머지 89%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겠다 그렇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치 대항해 시대처럼 이제 열려 있다. 근데 대항해 시대 때는 스페인 여왕한테 펀딩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물자를 얻은 다음에. 그걸 또 다 엮어서 보험을 만들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내가 생산을 할 수 있을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지역이나 아니면 정해져 있는 어떠한 퍼실러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세계 지도 위에 살고 있으려면 거기를 위한 필요한 준비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최근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Earth2라고 해가지고 아예 가상지구 만든 사이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분은 건물주라고 한 농담이 있는데 그 위에 가상지주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재미있는 건 한국분들이 여기 투자한 국가 순위 2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라면 한국 사람들이 종특이라는 그런 일종의 댓글 같은 게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그거를 이제 섬유하거나 생각해보는 그런 수순인데요. 이걸 넘어가는 것들이 보이는 게 최근에 직접 안 가도 되는 그런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풍력발전소의 뭐 메인테넌스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조선소에 들어있는 트러블슈팅 같은 것들도 이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 이 부분은 프랑스의 기술자분이 만드신 거예요. 네.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전체 코스트 중에서 뭐 미케닉에 쓰이는 코스트보다 그야말로 로징 그다음에 또 에어 익스펜스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트래블 익스펜스라. 그러니까 보통 한번 그분 모시려고 그러면 뭐 트래블 로징 비용이 한 4만 불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곡을 끼고 여기에는 이제 다른 스텝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왼쪽 누르세요. 오른쪽 누르세요. 아니면 실제로 다 연결시켜서 싱크를 붙이면 그러네. 그게 디지털 트윈인데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의 데이터를 바꾸는 게 실물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원격 의료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같았으면 그냥 내가 뭔가를 코딩하거나 디자인하거나 이분들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드웨어를 담당하신 분들도 이동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야, 호텔업 잘 안 되겠다. 그렇죠. 어? 비즈니스 호텔이 그거 안 되겠는데 옛날에는 비즈니스 호텔이 뭐냐면 세계 주요 도시에 가면 쫙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우리 저 부산에 송길이 형 딱 쓴 다음에 여기에 메리어 딱 이렇게 있고 옆에는 딱 보면 어 리츠칼튼 딱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아 공항에. 공항에. 그리고 빅팜의 장점은 뭐였냐면 코퍼레이트 레이트가 있는 거예요. 코퍼레이트 레이트가 있죠. 어디 가나 좀 비싼 호텔에 싸게, 가면 싸게 해주죠. 뭐 저희는 보잉인데 그러면 싸게 해주는 거죠. 금융회사들도 그렇고. 네. 근데 그거 잘 안 되겠네 앞으로. 근데 이미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제가 아는 분들인데요.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 전공인데 본인이 출장 안 가도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다 한대요. 그냥 컨퍼런스 콜로.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30-40% 이상 작년에 줄였거든요. 그 전체 트래블 익스펜스를. 근데 앞으로도 안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네. 지금 출장비 절약한 게 엄청나다는 거 아니야 지금. 못 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상상력이죠. 첫 번째가 바뀌었다. 무엇이 그러네. 바뀌었냐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힘들어지는 곳이 나오겠네.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재밌는 건 이랬을 때 그럼 어떤 쪽이 수혜가 있을 것 같냐 이제 이걸 좀 고민해 보고 싶어요. 네. 이게 있어요. 툴킷이라고. 이건 뭐냐면 내가 일할 때 어떤 물건이 필요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네. 그러면 8시면 뛰어가야지 뭐 이거. 월요병이 달리의 열병이 아닙니다. 월요일날은 차도 막히고 늦잠도 자고 싶은데 쉽지는 그쵸. 않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온 매무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월요병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오늘 어디 가서 일할까? 저는 이제 카페 가서 글 쓸 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백팩에 랩탑 넣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예, 헤드셋 큰 거. 이유가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니까 그거 들고 가거든요. 그게 데일리 툴킷이에요. 그다음에 롱 플라이 툴킷은 오늘은 내가 좀 멀 도시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비행기 타가지고 할 수 있는 툴킷이 보이고요. 그다음 원 위크 트래블 툴킷은 지금부터 일주일간 양양이다. 그럼 원 위크이고요. 이번엔 발리 갈 건데 원 먼스야. 그럼 원 먼스 노메디어 툴킷이란 말이죠. 야, 우리 저거 있잖아. 저거 저 명단을 보세요. 1번은 무조건 아이폰이잖아. 그죠? 아이폰은 무조건 1번이야. 1번은 무조건 아이폰이지. 그다음에 2번은 또 아이패드거나 맥북이야. 랩탑이거나 맥북이나. 에. 아, 애플을 세계 최고 회사인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있어요. Evolution of Desk라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되게 귀여워요. 뭐냐면 처음에 80년대 초반에는 내가 일할 때 데스크가 필요했다. 네. 그래서 데스크에 온갖 종류의 뭐 탁상 시계부터 타이프라이터, FX 밀리 다 있었는데 와, 되게 재밌다, 이게 다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만 남냐면 실제로 랩탑에 아이코나이즈 된 데스크탑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데스크탑이라 부르거든요.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워크패드를. 그래서 그런 워크스페이스가 데스크탑인 이유는 실제 데스크탑이 사상되었다는 얘기예요. 와 대박이다. 그럼 저 채웠던 회사들 다 망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실제로 뭐 MP3 플레이어를 처음 만들었던 건 한국이라고 자랑하지만 아이폰에 흡수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와. 우리가 얘기하는 경쟁이라는 게 특정한 산업군에서 국한하지 않아요. 막 투자의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데 지금 나. 그래서 응? 또 어떤 분은 이거 보시겠죠. 아까 보셨던 이 툴킷 보시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양양이 떴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원 위크 트래블 툴킷이 그러네. 앞으로 되겠구만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아까 있던 노매드 리스트처럼 노매드 리스트의 분들은 한 달 막 6개월 움직이거든요. 좀 더 긴 큰 트렁크가 필요하겠죠. 그런 형태의 것들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즐거운 뉴스는 뭐였냐면 애플이 새로 랩탑을 이제 출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직은 루머입니다. 이번에 사람들한테 오픈된 거는 이건 아니었고요. 지금 가을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네. M1X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맥북 프로가 나온다고 하는데 14인치가 나온다고 그래요. 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맥북 프로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재밌는 건 저희가 왜 맥북 프로를 좋아하느냐. 디자인? 그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게 일종의 오른쪽에 보이는 버킷 휠 같은 거예요. 저게 광산에 쓰는 거거든요. 네. 저는 광부기 때문에. 마인드 마이너라서. 뭘. 근데 저게 LG 거면 안 돼요? 애플 거여야 됩니까? 저한테 최적화되어 있고요. 주고받는 행위라든지 네. 연결된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거 LG고 이거는 애플이고 이게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네. 생산 도구가 되면 애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북 프로를 기다리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M1X를 기다리신 분들은 난 지금 동영상 만들어 편집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대한 그런 걸 썼단 말이죠. 머신을. 이제는 이것 들고 카페에 갈 수 있어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실리콘이 애플이 디자인한 게 새로 나왔고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발열 없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네네.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맥북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계속 이걸 쓰게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이게 지금 4대째예요. 프로, 맥북 프로가. 이런 분들은 팬덤은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농기계사 중에서 존 디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부들은 정말 좋아하신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시거든요. 이유가 아, 뭐냐면 존 디어 모자를. 네. 존 디어 클래식이라고 골프 대회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그렇게 이렇게 사슴 이렇게. 그렇죠.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어렸을 때 봤던 경운기 농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애정하는 거예요. 이유가 내 삶을 바꿔줬으니까. 우리나라는 대동공업이라고 있죠. 아 경운기에서요? 진짜 회사를 정말 많이 알고 계시네요. 상장회사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한테는 사치다. 네. 왜냐하면 프라이스에 하니까 근데 누군가한테는 똑같지 않냐 컴퓨터인데 누군가한테는 아니야. 명필이 붓을 가리냐고? 가리죠. 이유가 내가 정말 글씨를 잘 써야 된다고 그러면 가려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게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굉장한 수준의 조회가 포함된 이해가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열정이 포함된 우리만의 철학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실제로 제가 대학에 강의를 할 때 흥미로운 게 좀 테키한 분들 학생분들은요. 아이패드를 두 개, 세 개를 들고 다녀요. 왜요? 왜냐하면 스케치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체를 친구들과 논의할 때 만드는 용이 따로 있고요. 달라요. 그래서 미니하고 그냥 일반적인 아이패드를 따로 갖고 다닙니다.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요리사가 뼈를 다듬는 그런 정형용 칼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회칼이랑 다르고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의 조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프로피션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있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맥북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이 손가락을 그냥 우리는 다 마우스로 그냥 한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잘 쓰시는 분 두 개, 세 개를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하시는데 굉장히 작업 속도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지난번에도 네. 뭐 우리 정 프로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다음은 엔터 딱 친다고 근데 우리 또 엔터만 치는 게 아니라 마우스 네. 아는 분 중에서 키보드 모으신 분이 있거든요. 키보드가 막 2, 30개예요. 뭐 기계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아 그래요? 정말 진지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감도 리스판스 하는 것들 분해해서 조립하고 닦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미적이거나 아니면 재미가 아니고 효율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차이를 인식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골프 치시나요? 저 뭐 요즘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체를 계속 바꾸실 겁니다. 그거예요. 아 그래요? 아주 미묘한 차이에 굉장한 수준의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는 진짜 그런 데 투자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골프를 한 30년 가까이 쳤는데도 거의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 뭐 그런데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퍼터 있잖아요. 퍼터 정프로. 퍼터 하는데 퍼터가 안 돼요, 형님. 우리 선배한테. 형님 퍼터가 이렇게 안 돼요. 그랬더니 그 형이 딱 나한테 한 얘기가 퍼터가 안 되면 퍼터를 바꿔. 통상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든 퍼터에다가. 근데 그게 되면 좋은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퍼터는 사실 10만 원짜리부터 뭐 100만 원짜리 있지만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거든. 아, 나한테 맞는 거. 그렇지. 물물교에서 트라이 하면은 안 돼, 딱 맞는 걸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사실 어떻게 맥북도 그런 거거든. 그래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야, 애플이 새 제품을 냈대. 그럼 보통 생각하기는 그럼 뭐 마켓쉐어라든지 아니면 이것의 기능적 우월성 혁신은 없다.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거를 사랑하고 잘 쓸 수 있는 사용자의 층이 넓어질 거냐. 그분들이 그걸로 뭘 하느냐. 이게 제일 그러네요. 소중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아, 동영상 편집이 이제 가능해? 그러면 지금부터는 헤비한 그런 타워형이 아니라 들고 다닐 수 있겠네?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다면 무조건 이거 쓰겠구만.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다 이거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깊은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이거를 이제 한 케이스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주변에 이렇게 생활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재밌으니까 네.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어떤 분의 결혼식 축하 사진이에요. 이분이
그 왈리드 씨라는 분인데 이름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으니까 네. WC라고 하죠. 이분이 한국인이에요. 그래요? 근데 출신은 이제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파키스탄 분이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죠. 네. 이때부터 이제 헷갈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외국인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분 그렇죠. 한국 국적일지라도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한국인이에요. 하지만 이제 출신은 파키스탄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인종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자면 이제 파키스탄에 태어나신 분들의 종으로 돼 있으니까 피부의 색깔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결혼을 저희 알고 있는 훌륭한 그런 연구원분이랑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결혼하신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분이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죠. 당연하죠. 이유가 이분이 삼성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본인은 그다음에 일본 회사로 옮겼다가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처음부터 삼성이라는 커리어를 소중히 여기지만 삼성이 목표는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과정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 관리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유가 잡 오퍼튜니티가 그쪽으로 오니까요. 네. 근데 링크드인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얼마나 크게 평가되는지는 아시죠? 여기 뭐예요? 있는 사람들 엄청납니다. 링크드인 프로파일 있어요? 저요? 네. 없죠. 저도 없어요. 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미 커리어가 완성되어서 내가 완전체다. 그러면 뭐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조직과 뼈를 묻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조직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중요하지. 네. 밖으로 표현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난 움직인다. 하시라도 그렇다 만들어야죠. 재밌는 건 링크드인이 굉장히 순질화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잡을 구할 때 거짓말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 비해서 본인의 이름과 커리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순질화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리어 구라치면 걸려요? 크로스 레퍼런싱 할 수 있는 수많은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엄청 리스키하죠. 왜 그러냐면 게시된 프로파일이 거짓말인 경우에는 네. 이 캡처되어지고 대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HR들이 다 영원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영원히. 중요한 네. HR 회사의 그 인사 담당자들이 그걸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한 가지 굉장히 큰 기스가 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레퍼런스 책이라는 걸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A에서 B로 움직인다 그러면 네네. 이제 거기다가 몇 명을 쓰라 그래요. 당신이 함께 일했던 훌륭한 분들을 써보세요. 그러면 전화가 오고요. 그분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어요? 성취는 어땠어요? 그분의 스트레스일 때 이런 부분들을 여쭤봐요. 저도 몇 번 전화 받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렇게 서드 파티 컴퍼니가 도와줬다면 이젠 그렇지가 않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이분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흥미로운 건 이분이 계속 뭔가 배워요. 이유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다른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본인의 관련된 라이센스나 서티피케이트를 따고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버랩이 되는 게 저희 아버님 때만 하더라도 이거였다고요. 이력서가. 어느 학교 입학 졸업. 어느 회사 입사 퇴사.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몇 줄이 안 되고요. 오히려 많으면 의심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자주 옮겼어. 뭐냐면 인화에 문제가 있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한 곳에 오래 있었던 게 덕목이었으니까 미덕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오히려 이게 정체돼 있거나 업데이트가 안 됐다. 그러면 자기 개발을 안 하고 계시네요. 라든지 객관적인 지표가 없네요. 라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삶 마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에 대한 얘기는 결국 한국인이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일을 하셨던 다양한 경험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경력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식이 말레이시아였어요. 이유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지만 뭐 신부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다음에 또 저 멀리 계신 그런 본인의 친구 친척들 친구들은 전부 다 전 세계에 있거나 혹은 파키스탄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늘 듣는 오해가 결혼을 한 이유가 국적 취득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분은 이미 한국 국적 취득한 다음에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런 형태의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이 꽤 많구나라는 것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하객인데요. 제가 프로파일을 좀 얻었어요. 네. 네. 자 보세요. 이분은 왈리드 씨고요. 파키스탄 출신이시고 한국인이죠. 그다음에 파키스탄, 한국, 일본,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언어가 울두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와셨던 친구분들 볼게요. 한 분은 미국인이고 미국에 태어나셨는데
미국에서 일본에 살고 있고요. 영어, 일본어, 라틴어를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근데 한 분은 콜롬비아에 태어났고 영국에 살고 있는 영국인인데요. 콜롬비아, 영국, 한국, 싱가포르를 현재 이주했고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싱가포르 태어나서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싱가포르 중국에서 현재 생활 중이고요. 영어 중국어 하고요. 방송 기자고요. 또 한 분은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인인데 인도, 한국, 인도 살았고 힌디어, 영어, 한국어, IT 기업 CEO입니다. 이분들이 노매딕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분들의 삶이 다채로운데 일단 함께 모였죠. 일시적으로. 다시 흩어지겠죠. 네. 다시 모이겠죠. 이분들의 플레이그라운드는 전체 지구 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게 될 것 같다는 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자 예측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사고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네. 우리는 뭐 동창회 한번 하자 그러면 야 강남에서 볼래? 강북에서 볼래? 또 싸웁니다. 그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건 여의도로 와. 이거 아니야. 그걸로 한 1시간 싸우죠. 야, 여기가 더 가깝다는 둥 뭐. 한식이야 중식이야 일식이야. 네. 너무 좁게 살았나. 그래. 네. 너무 좁게 살았나. 그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경험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에요. 해외 나가지 못한다니까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언어가 전 세계 쓰이는 사람들이 한 7천만 8천만 되는데요. 국가 개수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통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제한이었다는 얘기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때 이 웨딩 세러머니에 갔던 분 중에서 한 분이 그야말로 소 로컬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인이죠. 그래서 이분이 본인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토종이 토종. 왜 그러냐면 유학도 안 갔다 왔고 어학연수도 안 갔다 왔고 교환학생도 안 갔다 왔고 해외 근무도 안 했고 이제 이분이 여기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의 경험을 저한테 설명했던 걸 제가 들고 왔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 휴가도 안 내고요. 그냥 2박 3일로 갔다 왔대요. 결혼식을. 이유가 결혼식에 올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갈래요. 그래서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백팩 메고 바로 갔대요. 뭘 들고 왔냐? 딱 두 개인데 하나가 노트북, 하나가 신용카드. 이 두 개만 있으면 서바이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썼던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딱 이거예요. 먼저 내리자마자 유심을 삽니다. 핸드폰 써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핸드폰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아까 이땐 젠틀맨 저 주식들 핸드폰. 잡아보자. 저 주식들을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먼저 했던 게 먼저 커넥티드예요. 그러면 포켓북 아까 보셨던 젠틀맨스 가이드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들고 뭘 먼저 뭐랬냐면 일단 스타벅스에 가죠. 왜 그러냐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처음에 출발은 일단 커넥티드의 스타팅 포인트인 것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스타벅스에 가면 feel like home이에요. 내가 집에서 있을 때도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죠. 가는 순간 바로 스타벅스에 가는 순간 그러네. 내가 낯섦에 대한 부분들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게 있었어요. 90년도 초반이었나? 싱가포르에 갔었는데 함께 갔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나는 도대체 여기 음식이 안 맞아. 도저히 그 향초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 네네네. 고수 같은 거. 고수 같은 거. 네. 못 견딘다는 거예요. 네. 뭐라는 줄 아세요? 가자 맥도날드. 딱 그랬었어요. 맥도날드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맥도날드는 글로벌리 표준화되어 있는 내 집 같은 밥 중에 하나가 되었구나. 집. 그래도 한국 맥도날드가 불고기 버거가 있죠.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더 로컬화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가 우리한테는 예전의 방식에는 그냥 미국에서 온 것 같은 선망의 서양 이미지였는데 NO! 천만에. 오히려 집. 지금 오히려 집 같은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에 가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그랩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익스피디아로 예약한 건 호텔을 잡아야 되니까 호텔 잡고 그다음에 시간이 남았대요. 결혼식장까지. 네. 클룩 불러가지고 로컬 투어 하고 그다음에 마스터카드 들고 가서 바에서 놀았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해외 경험이 없었지만 가능한 거예요. 스타벅스, 마스터 비자, 그랩, 익스피디아 다 상장사죠 저거. 상장사에 대해서 하면 정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거냐면 그 로컬에 있는 사람만이 타겟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인구, 그날의 GDP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날의 경제력이라는 부분들을 국경을 기반으로 상정하잖아요. 네. 이제 아니다. 그 얘기는 좋은 점은 시장이 로컬이지만 커질 수 있다는 거고 나쁜 점은 국가 간 지역 간 경쟁으로 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국이 이런 분들이 오시기 좋은 국가가 돼야지만 경제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에 대한 준비가 단순히 관광
아니 무슨 뭐 브랜드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경제 활동에서 늘 흐르는 사람들이 고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지금 이 삶이 뭐 마스터카드 하나 갖고 있으면 다 되는 이 삶이 혹시 이게 저 과도기적인 성격인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 이제 굳이 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도 마치 그냥 거기에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그냥 집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매트릭스적 세계관이죠. 인간은 파이프라인으로 붙여 있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네.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정반합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지 마 그러면 가고 싶어 하고요. 막 다니다간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요. 그래서 경험이 더 깊어지고 극대화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건 명확할 건데 대체가 전부 다 되진 않아요. 이런 삶이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일부가 될 가능성은 좀 높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리저라고 하는데 예전에 베블론이 리저 클래스 얘기했잖아요. 유한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는 말이야 많이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을 거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과시적 소비라는 게 굉장히 그 계급의 지표가 될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일반 분들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52시간제. 그다음에 많은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인간에게 허락된 여유가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변화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러면 이제 생겼구나 새로운 수단이 이동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할 수도 있고 공장은 지구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는 지식 노동을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교류할 거라면. 이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잘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레이버가 부족해요. 그러면 노동하시는 분들 오셔야 돼.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늘 흐르고 살고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을 만들지 못하면 소외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오는 거냐 이제 이 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타운홀 미팅이라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페이스북 되게 유명하고 들어보셨나요? 타운홀 그럼요. 미팅? 네. 근데 타운홀 미팅에 이렇게 반대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신년 조례회 같은 거. 극과 극이죠. 신무식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기억나는 게 떡 해놓고. 항상 최고 의사결정권자라 불리우는 연령이 높으시고 지위가 높으신 분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먼저 도열했던 분들은 일어나셔가지고 심지어 기관장이 들어오시면 박수 치는 데도 봤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위계가 명확하죠. 네. 앞에 나가셔가지고 준비된 그런 그 노트를 읽으시죠. 근데 그걸 이제 네. 그 공무원들은 또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 자료라고 하죠. 아, 그래? 네? 장관님 말씀 자료. 그렇군요. 나 그거 보고 난 되게 북조선이야 뭐야. 근데 통상 그렇게 써요. 말씀 자료라는 용어가 통상 관가에서는 아마 차관급 이상인가? 뭐 하여튼 기관장들은 말씀 자료라는 거를 비서진에서 만들어서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웠습니다. 말씀 자료. 네. 흥미로운 건 그거예요. 네. 비서진이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소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시고 안녕하시죠. 그걸 잘 쓰는 사람이 출세했죠. 아. 대체로.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 질문을 해보라는 찬스는 존재하지도 않고 어쩌다 질문했다면 나갈 생각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맞아. 그래서 그거는 소통이 아니에요. 지시에 당하는 거지. 근데 스타트업에 하고 있는 타운홀 미팅 그게 아니라 이제 파운더라든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설명을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닌데요. 숫자가 이상한데요. 아니면 이런 것도 제일 많이 나와요. 경영진이 문제가 있네. 우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목표보다 성취가 적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왜 안 뛰냐. 그렇죠. 자리가 좀 뛰어서 영업성과 내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땀뻘뻘 흘려가면서 설득하고 본인의 생각을 전달함과 동시에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문화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거냐면 수용성이에요. 내가 수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수용성이라는 그런 감성보다도 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내가 고칠 생각 있느냐. 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의 생각과 다름에 대한 걸 인식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를 기반으로 네. 합의 나가냐 이 문제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타운홀 미팅에 정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신입사원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예, 끝과 끝이죠. 저것도 상을 줘요. 1등 뽑아가지고
포상휴가 뭐 이런 거. 어? 제가 얼마 전에 모 임원이랑 같이 식사할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 기수가 냈던 음원이 발표된 게 있다고 막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때 했던 회사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그런 음원이 지금 발매가 돼 있는 게 있다고 막 얘기하셨던. 이쯤 되면 거의 브레인워시죠. 근데 그걸 자의의 의사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굴종의 경험을 줌으로써 길을 꺾는 게 아닐까. 그 이때 나오는 건 항상 그 앞에 임원분들이 그걸 보고 있거든요. 재롱잔치처럼. 아, 이번 기수는 참 잘하는구만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게 끝과 끝이래가지고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유머 사이트에 그 이거에 대한 짤이 이렇게 보면 신입사원 노예 양성 길들이기 행사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우리의 뭐 상명하복, 그다음에 위계, 뭐 유교적인 형태, 가부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관행이려니 싶었는데 지금 눈높이에는 전혀 아닌 것이고 여기 뭐가 댓글이 걸리냐면 이런 거 걸려요. 믿고 거른다. 이거 하는 회사들은 믿고 거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반대편에 있는 스타트업들한테는 매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여기가 처우가 좋은 게 아니라 문화가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존을 지난주에 얘기했던 밀레니얼의 출발점 자존을 훼손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고 더 간다면 어떻게 가냐면 나는 그냥 조직 없이 간다. 이게 젠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PTSD 같은 겁니다. 내가 받았던 상은이 나한테 충격이 된 거고 어디 나오고 있냐면 블라인드가 없애고 있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요즘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나쁜 관행은 전부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블라인드에 올리면 돼요. 그럼 이제 열심히 보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되네. 그럼 저널리즘이 또 볼 테니까. 뉴스 바로 나오죠. 바로 없애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방법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기에 극단의 반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그 스타트업 한 분이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하는 그 스토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입니다. 본인도 이제 전공을 입문을 했고 그다음에 기술을 또 대학원 때 전공을 해가지고 나름의 일가를 이룬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니까 CTO를 모집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훌륭한 개발진들은 뭐 상종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점진적으로 1년 넘게 그분과 토론했대요. 뭐 주말마다 이런 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우가 아니라 꿈을 같이 빌드업해서 그분을 이제 모시게 한 거예요. 1년 넘게 걸렸어요. 유명한 플랫폼 회사의 유명한 기술적인 수장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뭘 했냐면 그 기업에 또 HR 전문가도 함께 모셨어요. 이유가 그래야지만 회사의 기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뭐 때에 따라서는 1년 걸렸지만 나름의 철학이 같으니까.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예요. 뭐냐면 개발진, 파운더가 아니라 그 다음 개발진 모셔오는 건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토스 같은 경우에도 사이닝 보너스가 연봉만큼 나오는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잖아요. 뭐 억대 보장 이렇게. 토스 때문에 지금 저 뽑아야 될 사람들 지금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상화 내지는 새로운 방법으로 가는 것들을 표현해주는 일종의 마일스톤 같은 건데요.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발진을 면접 봤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개발진이 저를요. 아, 그건 솔직히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IT를 강화하려고 이제 면접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김 프로님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비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부합이 돼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 한 시간 동안 PT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당연 간신히 합격했어요. 아우 뿌듯하시죠? 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이제 그분이 같이 일하는 몇몇 분들과 다시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또 가서 PT를 해야 돼요. 그렇죠. 딱 이 소리예요 지금. 저 일하고 있어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분이 뽑았어요. 훌륭한 분을. 근데 이분이 젊은 분인데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예전 같았으면 가셨을 분들이 이제는 안 가도 가능하니까 안 코딩이니까. 그래서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7년 차 개발자거든요. 그리고 이미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 회사에서. 네. 그다음에 동시에 네 군데 회사 합격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회사를 골라준 거죠. 그래서 저한테 대표이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너무 기쁜 날이라고. 이유가 면접에 통과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게 뭐냐면 그분을 뽑았다는 것보다 그분이 선택했다는 거는 본인의 비전이 젊은 분들한테 똑똑한 분들한테 충분히 공감되었다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희열이 컸다는 거예요. 자, 이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상무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자 A씨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뭐 이딴 얘기가. 이딴 얘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소중한지에 대한 것들을. 막 10만 명씩 우리한테 면접에 대한 이력을 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골라주는 거 아닌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이런 분들은 다 안 오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단순히 기업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사는 지역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와서 생활할 만큼 좋은 곳을 만들고 있나 우리가. 도시나 국가가 그만큼의 포용성과 수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와, 이건 진짜 경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아, 제가 면접을 당연히 제가 면접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를 너무 정정당당히 물었다. 김 프로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저희를 설득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만나 CG로 한 두 시간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거고요.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된 것 같다고. 허걱 이거 뭐지?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비전이 전부 다 이렇게 합치가 되면 도원 결의가 나오죠. 처우가 아니라 꿈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처우는 먼저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요. 만약에 진짜 무슨 사인이고 뭐 몇 억을 줘도 그거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내가 가서 이상한 걸 개발할 수 없잖냐. 그리고 최소한 개발하면 2, 3년 할 텐데 그게 자기의 아셋인데 엉뚱한 거 개발해놓고서 내가 다음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적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많은 조직과 기관이 그거를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이유가 지금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국가도 똑같이 여기 안에서의 경쟁을 계속 부추길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문화를 수용하고 그러니까. 멜팅파처럼 새로운 걸 만드는 과정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화하기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야, 그런 어떤 트렌드에 내가 변화할 수 있나? 만약에 내가 변화할 수 있으면 변화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변화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물러나면 돼요. 변화할 사람이 해주면 되니까. 아, 그렇지. 네.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내가 막 변화하는데 내가 미치게 막 그러면 막 병들 것 같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런 데서 오래 있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 그 변화를 잘 수용하는 사람한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역할을 롤을 줘야 돼요. 보통 그걸 물러나실 수 있는 분은 변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둘 다 안 하면 이제 그거는 망하죠. 진짜 망하는 거야. 그 아까 노마드 리스트를 보시면 각자의 사람들의 타일처럼 되어 있는 프로필이 작게 사진으로 떠오르거든요. 보면 되게 다양해요. 그냥 왠지 다양해요. 왠지 수염을 길렀거나 왠지 선글라스를 꼈거나 왠지 머리를 묶었거나 왠지 머리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디선가 계속해서 오셨다 가셨다 머물다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와, 난 진짜 오늘은 정말 많은 걸 배우는데 느낌이 와, 이거 경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경영자가 되시려는 분들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오늘 방송만큼 네. 진짜로. 아, 저희도 많이 배웠고요. 우리 보시는 분들도 아마 뭔가 딱 뒤통수가 아니 뭐 맨날 해주는? 뭐 사실 삼성전자 얼마냐 뭐 이게 또 중요하죠. 근데 이런 그 기저에 흐르는 어떤 큰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그래도 뭐 사실은 주식에서 저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 휴먼 캐피탈을 높여서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훨씬 더 장기적인 거거든. 그게 네. 서스테이너블 하죠. 네. 네. 서스테이너블하고 아까 그 뭐라 그러지 그랜드 투어? 네. 네 그랜드 투어. 영사님 말 나온 김에 우리 그거 한번 합시다. 재밌겠네요. 어? 네, 그랜드 송기령과 하는 그랜드 투어. 흥미로운 학자분들과 네. 함께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 옛날로 치면 뭐 귀족 자제들만 하는 거. 아, 우리 십시일반 4%도 뭐 좀 기여하고 해서 재능 좀 기부해주시고. 네, 흥미롭네요. 한번 좀 만들어 보십시다. 정말 민주화됐죠 이제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게요. 사실상 정보를 독점하면 엄청난 불이 이루거든요. 로스 차일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상력의 크기만큼 내가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심할 건 뭐냐면 상상은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망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베이스는 놓고 시작해야 돼요. 저희 생각은 데이터를 놓고 하자.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노매드가 이제 오겠구나.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게 출발점인 거예요. 그다음부터 나머지는 상상의 영역이니까 그러네. 출발에 대한 건 반드시 놓자. 네네. 이런 생각입니다. 어. 그냥 하지 마시고 꼭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송기현 부사님이 뭐 강연이나 이런 거 대중 강의 잘 안 하시거든. 뭐 수요회 같은 거 S그룹 그 CEO들만 하는. 근데 그런 데는 사실은 우리 저 일반 강사들 하는 분들도 거기에 초대 받았냐 안 받았냐 초대라는 표현으로 거기에서 어 한번 뭐 기회를 줬냐 안 줬냐 가지고 이제 그 그레이드가 결정이 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이제 대중들하고 3프로를 통해서 네. 근데 좀 놀랬던 게 그 리스판스를 주시잖아요. 뭐 블로그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짜 생각을 깊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건 농담 삼아 얘기했던 건데도 다 체록한 다음에 의미 부여를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네. 좀 체계적으로 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부의 시작점은 그냥 하지 말라라는 우리 송기룡 부사장님의 책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스치듯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소중한 시간. 아, 저는 막 지금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송기룡 부사장님 사무실이 한남동이거든. 네. 오늘 또 한 번 더 가셔야 되겠네요. 계속 한남동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3프로TV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배거는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